자, 야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새로운 고점 돌파의 종목 군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소형주 잡주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선 LG화학, 시가총액 6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대차, 뭐 20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죠. LG화학 마찬가지의 강세. 이두 종목만 잘 가지고 계셨어도 전체 6월, 7월 흐름에서 크게 성공이 된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 쪽에 눌림폭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남기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전체 계좌의 기준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결코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자, 일단 방송 교육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2500포인트 올라가면은 이제는 VVIP 방 가격도 인상을 할 거예요.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5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은 불기둥 마스터 방의 가격도 인상이 될 겁니다.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뭐 인상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판단할 때 인상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준에서도 왜 오늘 같은 장에도 또 금요일 같은 장에도 왜 수익을 못 내고 계시냐 이거예요. 응? 오늘은 에코프로 BM에서 또 하나솔루션, OCI,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에서 폭발적인 시세를 여러분들 계좌로 전부 가지고 오실 수 있었어야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전부 잘 창출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돼요. 어떻게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 이렇게. 결론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들을 하십시오.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다. 자, 내일장 공략주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유료 방 VIP 방에는 전부 올려드렸고 잠시 후에 교육 진행해드리고 이 자료들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뭐 어떤 종목군들에서의 흐름일까요? 아,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들이 내리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아쉽게도 눌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여타 종목군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6.9%의 폭등이 나오면서 12조 5천억.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앵코프로 BM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시장이 안정화될 때 인덱스에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또 특히 2차 전지 관련 주들 거기에 앵코프로 BM 만족스럽진 않지만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에이 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10위 안에서의 흐름 이 흐름이 제가 볼땐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이 10위 안을 휩쓸었던 그런 시점과는 다르게 에코프로 뭐 지주작이 납니다만 천보 또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의 성장성 플러스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월등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IT 소부장 쪽의 흐름도 연동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LG화학 지난해 말에 시가총액 9위까지 미끄러졌었잖아요. 5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지금 기아하고 카카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기아 이제는 완벽한 8만원 안착 공방의 기준이고 9만원을 향해서 가야죠. 현대차가 20만원을 넘겨야 되는 이제 위치가 돼 있어요. 실적이 그만큼 탁월하고 그렇게 해서 자력으로 당연히 더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LG화학의 시가총액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은 실적과 성장성 양쪽을 다 놓고 보면서의 설명입니다. 오늘 기준에 개장하자마자 이제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장하자마자 한 6% 수준이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거래대금 터진 종목의 기준에 상한가 진입했던 아프타바이오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25%대까지 예.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나머지 뭐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현대중공업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상당히 부럽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에코프로 BM이 있었다. 거기에 뭐 대덕전자, 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의 흐름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계속 늘어나요. 지수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위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240개 종목으로 이게 한 300개 정도 됐단 말이에요. 언제? 3000포인트 위쪽에서 240개여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형주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주력 좀 먼저 채워두시고 그리고 나서 소형주의 흐름도 들여다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SDN, 에코프로 VM, 뭐 LG화학,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그나마 이제 천억 전후에 놓여져야만 20위 안에 거래대금 상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좀 아쉽지만은요. 또 심텍 꼬리 달려서 은봉에 은봉 꼬리가 아니라 한국항공우주. OCI도 꼬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OCI 1조 이상짜리 교육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기준에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라든가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뭐 11위부터의 흐름에서는 이제 OCI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뭐 BHC 이런 종목군들 심텍 대덕전자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1조 미만짜리 종목은 뭐 어마어마하죠. 변동률이. 그런데 이 부분은 그닥 여러분들께 대박입니다. 라고 이제 설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기준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리는데 25일부터 한번 봐보세요. 주간 단위에 가장 큰 양봉을 내준 주간 단위에 그게 뭐였어요? 그쵸. 하나 솔루션이었습니다. 하나 솔루션. 그리고 오늘 폭발적인 시세를 내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미. 그리고 오늘은 눌렸지만은 뭐 시세 폭발적으로 내준 현대 로템, 거기에 지속적인 강세를 띄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 뭐 전부 계속. 그리고 아쉽지만 하이닉스 부분은 계속 뭐 넣어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와 또 자동차주들 기아 현대차 그리고 에코프로 OCI 전부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범위를 잡아 넣어드린 종목이 지난주에 이번주에는요 이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주도 개장 전에 LG와 카나솔루션 맨 밑에 게 우리 한국항공우주란 말이에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심텍 결론적으로 뭐 이러한 오늘 변동률 에코프로 BM OCI가 꼬리에 달려서 아쉽고 한국항공우주 LG화학 뭐 에코프로 근데 수급은요
다 긍정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나쁘다 할 수 없어요. 하나 솔루션도 꼬리 달렸지만은 수급은 다들 긍정적이에요. 여기는 뭐 변동성 위주 종목인 거고요. 딥베이지는 아빵님께서 7월 28일 기준에 LG이노텍 수익 세운대 계좌에서 수익 확정했습니다. 또 OCI의 수익 6월 28일 기준에. 그리고 제편님 LG이노텍을 이렇게 250% 수익 범위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위메이드 LNF 에코프로 BM 전부 키리우스님의 누적 계좌 수익률입니다. 이게 지난해 이런 수익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죠. 이렇게 되려면 이런 교육을 다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대처하시고 상한가 종목군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잡아내신 거예요. 방송에서는 뭐 SDN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렇게 예쁜 군대님이 장중에 올려주시면 그 연동해서 좀 들여다보실 수 있고 다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좀 주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 개장 전에 이런 흐름에서 뭐 심태골딩스 심택 쉽지 않죠. 갭상승 이후에 뭐 음봉으로 밀렸는데요. 다만 심태골딩스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심택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서 변동성의 흐름을 좀 볼 수는 있다.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전거래일 대비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글쎄요 억눌리고 끝날지 추세를 바꿔놓을지는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좌우될 텐데 주봉상의 거래대금을 일정 범위 수반시켜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네이버에서 또 혹은 조선인물 검색해서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셔서 윤정두가 누군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이 PDF 파일 조금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럭키증권 카드입니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시고 마스터즈리그 대우증권에서의 수익률 7,681% 이 수익 범위도 좀 들여다보시고 전부 여러분들 수익의 기준으로 잡히신다는 거예요. 전부 수익률에 적중률까지 투자 고수의 비법 뭐 이렇게 쭉 결론적으로 지금 잘 보시면 극대홍주에서의 수익 범위입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1조 이상짜리 종목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 이거 글씨체를 바꾸든가 이 화면을 좀 바꾸라 그랬어요. 2020년도 거 수익률 하면 이거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바꿔주시고 2021년 거 그렇게 해서 2022년 7월 26일 거까지 벌써 이미 공식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중요하다. 바로 전화하십시오. 나도 수익 좀 내주세요.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수익이 목적이시죠 뭐.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하나하나 이제 종목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7월 7일자 문자 매매 사인 7월 11일 19일 25일 지금 보시면은 33,000원 33,900원 이게 38,000원까지 내려갔죠. 38,000원 4만원 넘긴 주가를 38,000원 700원대까지 그 짧은 구간에 두들겨 패고 누적 수급으로 이렇게 바뀐 게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7월 11일 7월 19일 7월 25일 7월 28일 계속 편입 31,000원 미만에서 44,000원까지 13,000원대 40% 이상의 수익이 단박에
40% 이상의 수익이 단박에. 46.35. 7월 18일 이후에 이 엄청난 흐름. 에코프로 마찬가지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이렇게 조금만 탄력을 받아도 지금 주가가 4만 뭐 6천 원 기준이다. 뭐 4만 5천 원 기준이다. 그러면 9조 원에 달하는 거예요. 9조 원. 9조 원. 9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시가총액. 그 흐름 속에서도 28일 날 20%의 수익률. 28일 날 20.37. 28일 날 20.37.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다 놓치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더 이상. 이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 아직까지 뭐 퇴근 몇 시에 하실지 모르겠는데 퇴근하시기 전까지는 요거 좀 같이 올려주세요. 응? 그렇게 해서 하나 솔루션 문자 내역 그리고 방송 내역 그리고 PDF 파일까지 그리고 동영상 하나 솔루션 동영상 한번 봐볼까요? 저 그 28일날 20%의 수익을 내는 그 흐름 속에 하나 솔루션을 한번 봅시다. 어디 있는지. 오늘 여기 있으려나? 여기 있네. 7월 28일 날 2시 6분에 하나 솔루션을 1시간 17분을 녹화를 떠드렸어요. 1시간 17분을. 하나 솔루션입니다. 7월 25일부터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 다 보여드리고. 이런 전략 가져가십시오. 거래량 거래대금을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 올려드렸고 지금 이게 얼마냐면 4만 천 원이에요. 4만 천 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매번 어제 가입할 걸 아 나 이거 원래 알고 있어서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수익을 내셔야지. 뭐 알고 계시면 뭐하고 그럼 뭐할 거야. 수익을 내셔야지. 다시 보여드려요. 문자 사인. 자 문자 사인 봅시다. 같이 계셨으면 7월 7일날 같이 계셨으면 33,000원, 33,900원, 34,000원, 34,100원, 34,900원, 36,400원, 37,600원, 47,000원. 금요일에도 43,100원, 43,800원.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렸을 때 기준에 하나솔루션이 얼마예요? 4만원 공방이잖아요 지금. 지금 얼마예요? 44,000원이죠. 이게 28일이에요. 28일날 다 필요 없이 28일날 가입하셨던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문자가 몇 번 나가요? 세 번 나가죠? 28일날. 세 번 나가잖아요. 36,400원, 37,400원, 47,000원. 그럼 47,000원이라도 편입했으면은 29, 그 다음에 1일. 이틀 만에 10%에 또 시가총액 8조 9조짜리 종목에서 아니 동영상 여기 보이잖아. 안 보여요? 47,000원? 이걸 왜 못 사? 신뢰가 없으니까 못 사지. 이렇게 동영상을 1시간 20분을 떠서 올려드리는데 누구는 라이브 방송에서 대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7,000원까지 내려갔던 3만 850원까지 내려갔다 돌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매수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다 필요 없어. 28일 날 2시에요 이게. 28일 날 2시 장중에 1시간 20분을 녹화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드리고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아니 그 다음날은 왜 못 사냐고. 29일 날은 결론적으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전화하셔서 나도 하나 솔루션 잡아주쇼. 나도 하나 솔루션처럼 대박 내게 해주쇼. 이 설명을 드렸죠.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은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 케빈 선생님께서는 절반 매도 재편입하고 또 추가 폭등. OCI 마찬가지고. 실적이요. 1612억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2770억이 나와요.
75.0% 증가, 순이익은 118% 증가. 이건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에요. 컨센서스를 20%만 넘기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대형주는 그렇게 컨센서스를 그렇게 크게 넘기는 경우 드물어요. 근데 얘는 왜 그렇게 넘겼냐면은 태양광이죠. 태양광의 그 기준. 여러분들은 왜 태양광의 그 기준을 놓치시냐 이거지. 태양광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줬다? 그게 28일이다? 28일 1시 좀 넘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하나솔루션이 1시 45분경에 아니 그걸 왜 놓치시냐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세요. 왜 구독 알람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공짜인데. 그것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셨어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유 뭐 공짜로 듣지 뭐. 아 그러면은 지금 유료방에 계시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시장 어렵고 그래서 방송도 줄였고 그래서 지금 150분 정도 되실 거예요. 150분 200분 이하에는 안 돼. 그럼 그분들이 다 바본가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냥 뭐 공짜로 듣지 다르죠. 뭐가?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조금 전에 이 동영상 보면서 이 가격대 편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우리는 두 번의 문자 사인 나가서 33,000원, 36,000원을 이 당시 기준에 28일 기준에 이미 편입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갈등을 하고 망설이고 내가 물렸어요. 종목 딴 데서 물렸어요. 그거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전략을 잡아드리면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기준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전화하시고 나도 이런 수익 가지고 좀 웃자. 시가총액 9조짜리에서 웃자. 시가총액 5위 40조가 넘는 43조가 넘는 LG화학에서 좀 웃자. PER 밴드가 하단이에요. 최하단.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왜 미끄러지고 조정받았냐. 그 이유 중에 소수 의견이지만 미국의 대법원 쪽에서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EPA라는 이 그 소송 판결 부분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환경청에 권한을 부여해 주죠. 어떤 거예요? 탄소 배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그런 그 정책.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경우는 전통 에너지. 민주당 쪽은 신재생 에너지. 그쪽에서 공식적인 정치 자금 후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정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정서 발의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체결하고 그럼 바로 부시 대통령 딱 올라오자마자 교토정서 파괴해버리고 파리 기후협약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해버리고 이번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 딱 올라오자마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탄소 가스 배출권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 가하고 세금 물리고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나오다 보니 야 전통에너지에 대해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에너지 규제만 하다 보니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거 정부의 문제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6월 말 7월. 그리고 대법원에서 6대 3 비중의 보수의 진영에서 결국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다만 EPA가 미국의 환경청이 온실가스에 대한 뭐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은 월권이다. 윤정도가 쓰는 거 월권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게 뭐 엄청나게 정책을 뒤바꿀 만한 내용이 되지는 않아요. 뭐 아니 집권여당이 하겠다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대법원이 뭐 저렇게 내놨어도 결국은 의회를 통과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8월 첫째 주에 일단 의회의 통과 부분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이 부분에 이제 뭐 제동이 걸렸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해석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8월 첫 주에. 그럼 그 법안 안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481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7월, 6월 말에는 수년 동안 이끌어왔었던 요 웨스트 버지니아 vs EPA의 소송 이 부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인원이 많다 보니 야 이거는 월권이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8월 첫째 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청정 에너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정책 내용.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각이 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강세, OCI나 하나솔루션의 강세가 연출이 됐는데 특히 하나솔루션은 실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OCI 같은 경우가 실적은 뒷받침되는데 좀 저평가 상태에서 왜못 움직이느냐? 오히려 왜 이번에 OCI가 14만 6천 원 올라왔다가 또 10만 4천 원까지 깨져 내려오느냐? 순식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깨져 내려왔고, 응? 그 실적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 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의 실적, 그러니까 태양광 쪽의 실적, OCI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조금 일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 PER 뭐 4배 이 정도가 과하게 저평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장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는 당연히 미국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OCI는 그런 맥락이고 하나솔루션은 자체적인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까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사뭇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이거 보시면 느낌 오세요? 현대로템의 갭상승 이후에 상승인 때 확인형의 완성. 현대로템에서도 이런 폭등이 연출이 됐죠. 하나솔루션이고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4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체 시장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최상위 종목을 봤더니 6월 7월에 폭락을 하고 수급이 꼬여 있다 보니까 저렇게 4천억 정도만 매수를 해도 우리나라 전체 쌍끌이 매수 2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 그러니까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에 매집이 하나솔루션이 쌍끌이 매집 2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분율로 얼마요? 5%를 넘기게 샀어요. 4천억을 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종목을 왜안 들여다보냐 이거야. 매집에 대한 이 도서자료 부분이 도서자료도 드릴까요? 도수자료. 오래간만에 이제 그 도수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유튜브에도 뭐 많은 인원은 아니시지만은 25분, 6분 뭐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어느 방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수자료 이거 어떤 거냐면, 뭐, 요거거든요. 도수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도도도도, 도도도도 한번 가시죠. 뭐 도도도도, 응? 도수자료 주세요, 나도. 응? 캔들 도서자료 말고 지금 여러분들께 교육 도서자료를 드릴 건데 그 도서자료는
매집에 대한 도서자료, 2007년도 도서자료예요.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도 저렇게 도서 그 매집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었다. 매집주, 매집에 대한 도서자료 주세요. 그 도도도도 경제 경제학자 선생님께서 도도도도 유료방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필요하다 새로 가입하셨고 난 도도자료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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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도서자료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하도 오래간만에 도서자료 이제 드린다고 했더니 저도 찾기가 어려워 지금 도서자료가 어디가 있는 거야 하도 오래간만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교육표작업에서 매집주 기준 도서자료 야 이런 방송을 얼마나 제가 띄엄띄엄 했는지 응? 윤정도의 시장공략주 비법 요건가요? 도서자료 그러네요 아유 깜짝이야 또 어디 도도도도 도도도도 우리 그 6번째 방 드릴게요 매집주 기준 완성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매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서자료 2007년도 도서자료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시장주도주 매집주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매집주는 그 시장주도주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도도도도 도도도도 영지 선생님 05번 방 그렇죠 박승규 TV방은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방이니까 자료 드려야지 좀 능동적이셔야 돼 그래야 이제 뭐 누군가가 막 채팅 올리고 하면은 이거 생방송이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내용 2007년도 도서에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셔야지 윤정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2007년도 도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2.5에서 5% 매집 5에서 10% 매집 10에서 15% 매집을 하면 변동성이 이렇게 나온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30개 종목 지금 240개 종목 그렇게 돼 있죠 이때는 한 2000포인트 조금 안 됐을 때고 지금 25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을 때고 결론적으로 이 도서자료가 41페이지에요 41페이지 이게 매집에 대한 내용이 41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매집주에 대한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그런 매집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매집주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꾸리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필요 없으면은 안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다섯 번째 방 예 감사합니다 영지 선생님 경제적 자유님 경제적 자유님은 갖고 계실 텐데 아마 일부러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도도도도도도도도 예, 잘하셨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요즘 시대에 맞게 또 바꿔놨어요. 좀 더 올려드릴 겁니다. 결론은 1억 9,100만 주짜리 하나 솔루션에 1,000만 주. 그럼 5%대죠. 5%대 매집에 3만 8,000원 매수당 가면 그 도서자료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4월 7일 거고 나중에 한번 바꿔주세요. 요즘에 웹은 바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 1일 기준에 239개 종목이에요. 8월 1일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 매집에 대한 하나솔루션이 이제 5% 넘어갔잖아요. 그럼 1차, 2차, 3차 목표주가 설정하면 돼요. 1차 목표주가 넘겼죠, 지금. 38,000원 곱하기 120%. 그럼 얼마예요? 45,600원. 아, 45,600원은 못 넘어갔나? 오늘 얼마 있어요? 45,150원. 거의 다 왔네. 그 다음에 38,000원 곱하기 130% 얼마야? 49,500원이니까 5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또 50% 잡으면 돼요. 38,000원 곱하기 50% 그럼 얼마야? 150% 해야죠. 38,000원 곱하기 150% 57,000원 이게 목표주가 설정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윤정도가 35년 주식하면서 정형화해놓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7월 28일 날 매집했을 때 기준 7월 27일까지 623만 주니까 3.26%다. 매집 평균 단가가 36,000원이었고
이렇게 된다면 120%니까 43,000원, 47,000원. 1차 목표 주가 넘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더 높아진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 솔루션이고 짧게 끊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1시간 17분짜리 교육이었죠. 동영상 올려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은 한국항공우주예요. 36,700원 언제예요? 1월 20일 날 36,700원입니다. 1월 20일 날. 5월 2일 날 44,900원, 46,300원. 그러면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렇게 48,500원부터 56,000원까지. 왜냐면 6월 달까지 해서 6월에 60,000원까지 찍어요. 그러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7월 달에 시장에 원체 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50,000원이 이탈됩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신규 가입자들이 많으셨죠. 불쾌동 마스터님 방,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신규 모집을 안 하고 있는 VIP 방, 그때 이제 신규 가입자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50,000원 이하, 50,000원 전후에서 편입하신 분들, 7월 중순에. 그럼 7월 18일 뭐 이럴 때 편입하신 분들은 50,000원 전후, 50,000원 미만에서 얼마요? 27%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6조짜리 종목에서 27%. 9,700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9,700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이게. 9,700만 주짜리 종목인데 이 9,700만 주짜리 종목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매집이 얼마? 1,400만 주 이상. 그럼 얼마예요? 15%의 매집이 된 겁니다. 15%. 15%의 매집이 돼 있고 내일 아침 공략주로도 또 설정을 해드려요. 펀드멘탈 상으로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에요. 다만 그 이슈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정부의 정책.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키우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있다고 그랬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설정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장춘 선생님과 청주 지산 선생님께서 도도도 도도도 누르셨는데 여기 저기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무방 링크, 무방을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니까, 아 무방이 아니라 카톡방 링크, 카톡방 링크 비밀번호 3333으로 돼 있어요. 지금 카톡방 링크 올려드렸는데 이게 보여지나 모르겠는데 운영자님이 계시면 혹시 계시면 올려주세요. 8시 퇴근하셨나? 결론적으로 못 찾으시겠으면은 카톡 그 저기 뭐야 그 홈페이지로 오셔도 되고 카톡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검색하기 위해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셔서 3333 코드번호 입력되는 방으로 오시면 돼요. 비밀번호 다른 데는 다 바꿔놨으니까. 그 지금 항공우주 분야가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 그리고 폴란드발 또 여러 가지 그 방산 부분에 대한 실적 거기에 매집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매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 솔루션보다 더해요. 사실은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그러니까 1, 2, 3, 4, 5, 6, 7 7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를 6,200억 매수를 했고요. 6,200억이 지분율로는 15%의 수준. 그리고 전체 매직 금액 기준으로는 KT 신한지주에서 3위. 현대글로비스 클래지스는 블록딜 물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록딜 물량이에요. 블록딜 물량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도 이러한 매집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지속적인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뭐 여러분들께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PDF 파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어떻게 할까요? 문자 부분까지 다 보여드릴까? 보내드릴까?
매집 단가가 4만 5천 원이니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매집 금액이 또 매집률이 우리나라에서 1위, 매집 금액 3위라고 한다면 그 프리미엄을 그렇게까지 높게 해석하실 뭐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응? 지금 그 문자 매매 사인도 여러분들께 계속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렸고 왔는데 지금 야간 교육할 때 어차피 내일장 공략 중에 똑같아요. 이 종목군들을 다 오픈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장 공략주 다 오픈을 해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시라며요. 응? 아니 수익이 목적인 건 별거 없다니까. 농담해라. 이 한국항공우주 한두 번 교육받으셨어, 야간에. 그렇게 해서 편입하신 분들은 다행히 편입 못하신 분들은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거고. 또 에코프로 아까 설명드릴 때처럼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비엠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설정돼서 잡혀질 수 있어야죠. 이도 저도 아니면 뭐 하겠어요? 응? 나는 매매를 잘해, 나 혼자 할수 있어. 그럼 혼자 하셔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수익 내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그게 되셔야죠. 그게 안 되시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응? 한국항공우주도 동영상 범위를 아까 하나 솔루션처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는데, 얘도 뭐, 한 시간 이상 아마 녹화돼 있을걸요? 응?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의 동영상 부분도 한번 같이 들여다 보실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7월 25일 날 12시 35분에 한국항공우주를 올려드려요.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이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가볍습니다. 얼마예요? 5만 원 초반이에요. 5만 3,800원이야. 하하 참나. 5만 3,800원에 7월 25일 날장 중에 이렇게 악을 쓰고 녹화를 49분을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안 들으셨잖아요. 안 보셨잖아요. 보셨다면은 샀어야 되는데 윤정두가 그러면 설명이 잘못됐겠지. 응? 설명을 얼마나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안 사셨겠어. 근데 과금을 해서 라이브 방송 VVIP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윤정두 말 들으러 오신 거죠? 그럼 매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하셨겠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응? 지금 이 가격 대비해서 이 가격 대비해서 53,800, 54,000원 잡고 59,000원대 매매 공방이었으니까 10%인 거야. 25일날 사서 26, 27, 28, 29, 5일 만에 10%,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그게 우습나요? 그게 우습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하루에 몇십 퍼센트 수익 내줘야 하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망가지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런 종목 가져가다 보면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죠. 얼마나 땡큐합니까? 5만 원 전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예?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50% 그리고 그 이상 100%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7일 날 올려드렸을 때 6월 3일까지 매집 규모 9.94% 기준 잡았을 때 6만 천 원이 목표 주가였는데 6만 원 찍고 밀린 거죠. 목표 주가 수준까지 다 올라왔던 거고. 지금은 목표 주가 계속 상향됩니다. 왜? 매집 규모가 우리나라 쌍끌이 매집 1위. 매집 금액 기준으로 3위. 지금도 계속 매집. 주봉 그리고 일주월봉.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기준은 연봉으로 보시면 상승익대 확인형.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돼. 저걸 왜 놓칠까? LG화학도 대박이죠. LG화학도. 세상에 이런 그 종목의 설정 범위 해석이 어딨어요? LG화학 한번 보실까요? LG화학의 녹화가 오늘 VIP 회원님들은 신규 또 녹화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는 신규 녹화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21일자, 7월 21일자
여기서 이게 몇 시간을 녹음해 드리냐면 1시간 36분을 해 드립니다. 녹화를. 목이 찢어지게 아파요. 나도. 저게 얼마였어요? 56만 7천 원입니다. 오늘 얼마였어요? 62만 8천 원이에요. 62만 8천 원. 일주일 만에 얼마 올라온 거야?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10% 이상 시가총액 5위짜리에 여러분들 계좌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LG화학과 현대차 이런 거에 편입돼 있으시면 얼마겠냐고. 지금 문자 사인 나가잖아요. 55만 5천 원이야. 오늘 얼마까지 올라가? 어? 62만 8천 원까지 올라가. 그럼 얼마 올라온 거야? 6만 3천 원? 10% 이상이 훌쩍, 어우. 이거를 1시간 36분을 올려드리는데, 이거를 매매를 못하시고, 지금에서도, 아니, 원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종목 얘기해줘요? 라고, 찡찡대시고, 짜증내시고, 결국은 뒤돌아보니, 이 LG화학보다, 어? 이거 1시간 36분짜리 이거 보세요. 동영상. 응? 꼭 보세요. 오늘 꼭 동영상. 그리고 얘도 지금 그 LG화학도 올려드릴 거예요. 두 개 다 IR 자료하고 LG화학 자료하고 다. 응? 한국항공우주도 우리 유료방에도 올려드려야 되고 어? LG화학도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들께도 LG화학 어? 동영상하고 문자상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상세하게 어디 가서 무료방에 저런 게 어딨어요. 응? 윤정두가 독수리에서 채팅을 못해드려서 그렇지 21일자 어? 1시간 30분 저거 다 보세요. 응? 그리고 6월 29일 50만원까지 내려올 때 그럴 때에도 회피하지 않고 윤정두는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전략을. 전략을 여러분들께 겁내지 마세요. 52만 4천 원이 저기서부터 10만 원 올라온 거야. 20% LG 아, 나 진짜 이런 걸 왜 놓치실까 나는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LG화학의 문자 매매 사인만 보셔도 올려드리는 내용을 한 번씩 다 보세요. 한 번씩. 에코프로 떴고 에코프로 BM 떴고. 와. 이 좋은 수익들을 왜 놓치고 계실까? 응? 안타까워요. 진짜로. 응? 거의 뭐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LG화학은 주력주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올려드리죠. 응? 그럼 뭐하냐고. 빼놓지 않고 올려드려도.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아니 3월 대비해서 45%. 4월 대비해서 40%. 그리고 7월 중순, 7월 18일 대비해서 얼마요? 27%인가? 그렇죠. 50만원 이탈됐다가 62만 8천원이니까. 50만원 이탈됐다가. 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LG화학이. 오늘 같은 경우 통풍 치료제, 아유, 그 정도 규모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또 올려드렸죠.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오늘 어차피 내일 아침장 공략주에 LG화학 들어가 있거든요. 문나님 같으신 경우에 응? 작년 5월에 가입하시고 가입한 지 4개월 만에 계좌 수익의 70%를 이런 극대형주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간 SK바이오사이언스 작년 8월 10일 8월 17일 날 거의 상한가 가죠. LNF 응? 전부 1조 이상짜리 대부분이 3억 가지고 출발해서 응? 1억 9천 수익인데 롯데정밀화학 수익까지 합산하니 이제 2억 1천 그래 70% 4개월 만에 70% 그것도 극대형주에서 위메이드 8천억짜리를 7조 5천억까지 땡길 때 그 수익 범위 다 잡아가시고 대부분이 극대형주에서 근데 이분의 이러한 노력도 만만치 않아요. 교육을 해드리니까 본인이 공부를 무지하게 하셔.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한동안 좋아하셨던 로봇 관련주, 슈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건 다 작년 거고요. 올해 이제 3월 17일 날,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드릴 거예요. 4월 달에 삼성전자 첫 상용화 로봇, 그게 5월부터 폭발적인 시세 나오죠. 거기에 이제 교육해드리니까 교육 강의 받으시고.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중요하지. 오늘도 이종원장의 LG화학, 에코프로, BM에서 그 폭등 수익 하나솔루션에서 다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에서 다 잡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엉엉엉엉엉 울면서 나도 수익 내고 싶어요 그러고 계실 거냐고. 언제까지나 그러고 계실 거예요? 나라면 저라면 믿어 못 믿어 믿어 못 믿어 하는 게 아니고, 믿으셔서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되고 15만 6천원까지 올라왔을 때, 15만 6,600원 신규 편입자 관망.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되고, 그게 결국은 1차 차익 실현 15만 4,300원 이탈시 절반. 2차 차익 실현 15만 이탈시, 15만 2,000원 이탈시 100%. 그럼 어떻게 돼요? 15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이게 얼마까지 내려와요? 10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10만 원까지 내려와. 그 7월 1, 4, 5, 13일 계속 매수세는 추가적으로 잡아들이. 15만 원 차익 실현한 이후에 계속 꼬꾸라져 내려올 때 편입. 8월 1일 개장초부터 또 편입. 권리락 이전 가격이 12만 5천 원. 그것도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수익 다 잡아내고, 무상증자 수익 잡아내고, 또 추가 수익 잡아내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이 수익 다 잡아내고. 결론적으로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입니다. 25일 에코프로 BM입니다. 계속 노출해드렸어. 분명히 노출해드렸어요. 개 잡주 뭐 노출했습니다. 대박 났어요. 상한가 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극대형주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다 노출해드리고, 수익 나셨나요? 행복하신가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펀드멘털 상으로는 절대 저평가가 아닙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낮아지진 않네요. 2분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2분기 실적 영업이익 794억 예상했는데, 그런데 그게 1000억을 넘겨버리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추세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26%, 51%, 시가총액 코스닥 1위짜리가 시장 컨센서스를 어마어마하게 넘긴 상태에서 실적으로 2분기 실적을 내줬어요. 거기에 이제 IR이 8월 3일 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당연히 가지고 갈수 있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 3분기 실적 전망 긍정적. 무상증자 6월 27일 날 아까 문자 보셨죠? 무상증자 물량이, 물량이 아니라 권리락이 발생됐을 때. 권리락 발생됐을 때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등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차익 실현. 어떻게 했어요? 차익 실현. 요 차익 실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문가와 함께 가는 역할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오늘 에코프로 BM 급등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BM 매수엔 안낸 전문가가 어디 있겠냐고. 다 지들이 매수했다 그러지. 차익 실현은 언제 할 건데? 우리는 명확히 다 했잖아요. 명확히 문자 다 보내드렸죠.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그 초특 대박을 냈죠. 초특 대박. 에코프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서 장 중에도 에코프로 또 올려드렸어. 에코프로 BM, 그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하면서 에코프로 BM에 문자부터 쭉또 올려드려요. 그리고 피드 파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구나라는
기준을 잘 보시고. 아, 윤종도 함께 가면 진짜 수익 나? 뭐 문자 보낸 거, 방송 화면 그런 것만 놓고 보세요. 완벽한 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어? 개장 전에 올려드린 그 내용,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의 수익을 놓고 보세요. 이 좋은 장에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에서 이 수익을 못 잡았느냐 이거예요.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수익 내고 행복하고, 응? 추가적인 수익도 내고 또 행복하고. 앞방님이 지금 4년 차인가 돼서 지금 방 안에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앞방님이 이제 4년 차 정도 되시는데 앞방님 계좌 수익 범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선배 계좌분들, 선배분들의 계좌도 마찬가지고. 응? 부럽지 않으세요? 저라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 근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입문의 전화 와요. 그래 놓고, 아, 저쪽에서 너무 많이 물려서, 아니 그럼 정리를 하시고 오셔야지. 그러면 이쪽에서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정리 못하시는 경우도 오시면, 응? 왜 이 종목을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에코프로 BM도 지금 그 영상 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영상이 7월 25일, 아 이건 한국항공우주고, 오늘 8월 1일자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 7월 13일자 보실까 얼마였는지 보세요. 그냥 이 당시에 윤종두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겠죠. 매도하려고 올려드렸을까? 이게 11만 7천원이에요. 응? 그러고 나서 지금 12만원대, 12만 8천원, 10%, 시가총액 1위짜리 10%가 우습습니까? 그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좌가 손실로 형성된다니까요. 오늘도 장 중에, 예?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올려드렸잖아요, 다. 근데 왜 그 수익 범위를 못 가져가세요? 오늘도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상한 거야. 왜 못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왜 못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올려드리는데도. 신뢰도가 없는 거죠. 응? 농담이 아니라 과금하고 매매 사인 받으시는 분들은 돈 냈는데 매매 사인대로 안 하겠냐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수익 나서 연장하고. 동네방네 소문 내시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BM은요, 또 보내드려요. 야, 교육 좀 해주세요. 저녁에 뭐 교육하면 뭐 하겠어요. 이 에코프로 조금 전에 오늘자 올려드린 거 보시면, 오늘자 한 30분 올렸나? 28분 올렸네요. 28분 내용 보세요. 조금 전에 방금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전략 올려드렸으니까 보세요. 지금 뭐 1시간, 2시간씩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른 사람처럼 뭐 한 5분 설명하고 대박 내세요 그러진 않아요. 장중에 그만큼 아주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해드리고. 정확하게 2차전지의 랠리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에 주력주를 설정해야 된다. IT, 자동차, LG화학.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메이저들의 인정,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첫 번째, 2차 전지. 미국발 정책, 친환경 정책에 따른 2차 전지, 거기에 수급.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미국발 정책에 따른 수혜, 거기에 수급. 한국 하나솔루션 OCI. 거기에 우크라이나발 방산에 대한 내용,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우주산업 관련된 내용,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 전략 기준을 다 잡아드렸잖아요. 월봉에서 놓고 보실 때 상승삼각형 추세 범위를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무상증자 권리라기 위해 착시현상 때문에 형성돼 있던 저런 내용 꼬리는 차익실현하고 나오면 된다의 기준이죠. 이번에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고란초 선생님, 뭐 로키 선생님, 또 그 밖에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 오시면은 또 완전히 달라요. 응? 불교동, 예를 들어 불교동방에도 계시고, 불교동방에서 문자 받으시는 분들, 채팅만 하시는 분들, 여러 분을 이제 회원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문자 받고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라이브 방송 듣고 하나 솔루션이 막 3%, 4%, 5%만 움직여. 근데 매수 사인을 계속 내놔. 편입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20% 폭등 나와버려. 외부에 계시면 되겠냐고.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또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장중에 못 들으면 야간에라도 또 장중에 들어오셔서 질문해서라도. 그러면 목소리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이거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정책 범위 같이 가져가시고. 불과 6, 7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 7월 달에 LG와 현대차, 6, 7월 달에 에코프로비엠, 하나솔루션, 6, 7월 달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OCI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지금 계좌는 허벌나게 수익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일봉의 기준에서 성골반전의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게 성골반전의 그림이에요. 이게 얼마, 목표주가로는 얼마예요? 58만원입니다. 60만원이 그 무상증자 이후에 60만원이 15만원인 거예요. 60만원 기준이 15만원입니다. 지금은요. 4배 해주면 얼마예요? 15만 6천원까지 갔으니까 60만 2천원대까지 넘겼던 거고 지금은요. 10만원 수준까지 되밀렸다가 다시 12만 8천원? 20%의 또 바닥 대비해서의 수익 귀신 같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그게 60만원 넘길 겁니다. 실질 바로 넘겨버리죠. 성골반전에 대해서. 또 이거는요. 돌파계 급증 갭에 대해서. 결국은 목표주가 58만원? 58만원은 뭐야? 60만원 훌쩍 넘겼잖아요. 응? 6월 24일에 잉태형 떴어요. 뭔 의미가 있어 잉태형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잉태형 떴어요 전에 이게 지금 6월 24일. 그리고 6월 27일이 월요일입니다. 와,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된 거죠. 그렇게 해서 15만 6,600원까지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15만원의 전량차익 실현했잖아요. 15만원대. 아까 문자 사인 다 보셨잖아요. 그게 멘토의 역할이야.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거래량이 밋밋한 잉태형이야. 그 다음 범위에 장학형에 편입하고 운복도로에서 근데 이날은 뭘로 택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편입하자마자 40% 폭등 랠리. 이제는 슬슬 에코프로 BM으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왜? 실질적인 실적은 얘가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폭동 수익. 내일은요? 내일 또 봐야죠. 왜? 거래량이 월요일부터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나요? 우린 쉬운데. 응? 금요일날 박승규 TV 방송했던 응? 현대로템 OCI까지 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참 짜증스러운 IT 종목군들의 흐름인데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들여다봐야죠. 첫 번째 종목 하이닉스 올려드렸고요.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이게 아까 보니까 방송화면에서 잘렸던 것 같아요. 아닌가? 원고에서 잘못 나왔고 아마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이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LG화학이에요. LG화학. 지속적으로 매수사인들이죠. 지속적으로 매수사인들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 확보하셔서 가져가셔야죠. 응? 저는 이해를 좀 못해요. 사실 이 존장에
아직까지도 힘겨워하시고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좋은 장애. 왜이 좋은 장이 어렵다고 하실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솔직히 생겨요. 여기 노출되어 있는 종목군들만 지난 6월, 7월 그 종목군들만 LG화학, 현대차 또 IT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이닉스도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OCI,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엔까지 이 LG화학의 이 전략 부분에 대한 영상이 얼마나 길게 녹화되어 있어요? 1시간 36분?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보호해소가 해제가 되고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거 LG화학의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CFO가 뭐 나는 블록딜, 우리는 블록딜 안 한다. 뻥치고 있어. 70%까지는 비중 유지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럼 뭐야. 11.84%를 블록을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11%면은 지금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10조 수준이에요. 할인율 10% 잡아줘도 9조가 현금이 생겨. 시가총액 40조 원대 종목이 9조 원대 현금 10조 가까운 현금이 생겨.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도 70% 비중이 있어. 초대박 아니에요? LG 생명과학 흡사평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보도자료 나와서 에이 그건 제한적이고. 자기 실적이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농담 아니라 물적 분할은 역대적으로 제가 주식한 지 35년 동안에 호재였지 그게 악재로 인식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41% 올라오고 정상적인 조정을 받을 때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정상적인 조정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무슨 악재냐 떠들어. 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때 LG화학만 2차전지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리콜 사태 두 가지가 겹쳤어요. 현대차하고 외국계 GM이든가 그게 악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폭락을 연출할. 근데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241% 3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그러한 240%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이 아니 3월 저점 찍고 4, 5, 6, 7, 8 5달 만에 241% 올라오면 당연히 조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네는 물적 분할도 아닌데 왜 조종받아 그러면 2차 전지 다 같이 조종받은 거라고요. 응? 그러고 나서 이게 2차 전지 물적 분할에 관련된 조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79%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물적 분할이나 리콜에 대한 악재는 다 소진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재인 것처럼 다시 잘 보시면요. 이때가 어떤 기준이냐면 이때 물적 분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언젠데 7월 말 IR 할때 물적 분할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와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사의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 일부 나왔어요. 조정 일부 나온 거지 개뿔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 있잖아요. 눈 물적 분할 얘기하고 폭등 나왔다고 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물적 분할 해봐야 그게 악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IR에 대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폭등이 나온 거라고. 그러나서 물적 분할 얘기하고 요만큼 이게 조정이에요. 막말로 여기서부터 240%를 땡겨놨는데 이게 조정입니까? 아, 그러고 나서 물적 분할 이사의 결의를 했는데도 올라갔어, 주가가. 아, 죄송합니다. 물적 분할 결의가 여기다, 여기. 물적 분할 결의가 여기. 여기 뭐, 이게 뭐, 얼마나 조정이나 돼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눌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사의 결의한 날이에요. 이게 6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조정. 이게 무슨 물적 분할에 대한 조정이야. 그러고 나서 이게 79% 오른 거라니까, 이게? 물적 분할 악재는 없던 거지. 무슨 물적 분할 악재가 지금까지 나오냐고. 결론은요, 중간 단계 다 측량한 거예요. 1시간 36분 전략, 그리고 오늘 비공개로 올려놓은 전략이 있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
70만원 주봉 기준에서의 캔들, 월봉에서의 상승장 확인형의 흐름, 어느 것 하나 지금 빠질 게 없습니다. 초대박. 초대박. 얘는 뭐예요? 100만주 해놨는데 얘는 뭐예요? 150만주인데 이것도 잘못 써놨네. 150만주. 얘는 뭐예요? 에코프로비엠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이 지금 수정해 놓을게요. 세 번째 종목은 뭐였다? 에코프로비엠이었다. 150만 주. 이겁니다. 네 번째 종목은 뭐예요? 하나 솔루션. 뭐였다? 700만주. 응? 다섯 번째 종목은 뭡니까? 한국항공우주. 300만주. 매집에 1위.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그럼 전체 종목은 뭐였어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한화 솔루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됐어요. 됐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구자가 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지도 않고 뭐 출석 체크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수익이 목적이시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하시고 제대로 된 멘토가 나왔다 하시면 가격 따지지 말고 가입해서 수익부터 먼저 확정을 지으시고 확보를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놓치시면 대단 어떻게 하시겠냐고. 결론적으로 내일장 그 공략주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8월 2일 내일장 공략주 DB하이텍 이금도 선생님 유유유유 DB하이텍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업종에 대한 시각이 다소 악화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또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그거는 과도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DB하이텍 같은 경우 똑같아요.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했죠. IT 비중 55%의 비중 그리고 IT의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우리는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그들이 최근 들어서 힘에 겨웠다면은 LG화학과 현대차 기아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아드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부 커버되고 오히려 수익이에요. LG화학 현대차 기아에서의 흐름이 오히려 수익이에요. 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아의 경우가 시장 등락률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현대차는 뭐 이번에 더 초대박이죠. 최근 들어서 현대차 위주로 거기에 이제 LG화학 6월 이후의 흐름만 보세요. 6월 이후의 흐름만. 응? 신고가 6월 이후의 기준에서 고가 돌파에 고가 돌파. 시장 뭐 개풀이나 깨져 있는데 현대차? 그럼 얘네 둘만 갖고 있었으면 6월 7월에 계좌가 엄청난 거죠. SK 하이닉스 시장 등락률의 바닥
반발력은 더 커요. 응? 시장이 지금 뭐 3분의 1 조금 반등 나왔나? 얘는요 절반 정도 조정받은 건가? 6월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계좌 수익률은요? LG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대박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DB하이텍이야. 그 우리가 수익 종목에 DB하이텍도 있고, 그죠? IT 대형주는 IT 대형주대로 따로 있으니까 DB하이텍 수익 종목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 OCI 한 묶음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한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 묶음이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요? 에코프로 BM 어때요? 6월 이후의 기준에. 결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착시현상 때문에 그래. 얘가 착시현상 때문에 그렇지. 얘 빼고 나면요. 얘 빼고 나면 허벌나죠. 허벌나지. 응? 고점 900포인트 수준에서부터 시장 지수가 900포인트 수준에서부터 왜냐면 저 착시현상 빼야 되니까 지금 800? 그래도 여전히 10% 빠져있죠? 얘는요.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 가격이 얼마에 떨어졌어요? 이거요. 125,000원. 그 가격을 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짝짓기에서 두 개를 같이 봤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를 봤죠. 시장 대비 월등하죠. 응? 43%를 나왔어요. 지금 6월 23일 대비. 그리고 OCI, OCI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OCI. 예? 월등하게 치고 들어올렸죠. 일단은. 그리고 한화솔루션.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한 거지. 응? 과금도 안 하고 이제 우리 회원님이실 수 있는데 회원님이시면 유료방에 올리셨을 텐데 과금도 안 하고 VAVIP의 수익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똑같은 종목 똑같이 올려드렸어요. 뭐 우리는 숨겨져 있는 종목은 없어요. 다만 전략을 어떻게 잡았느냐 했어요. 에코프로 BM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15만원대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10만원 초반 전후에서 재편입을 했느냐. 에코프로 95,000원대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89,000원, 9만원 전후에서 전량차익 재편입을 했느냐. 하나솔루션 여러분들 선배분들 고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할 때 그렇게 했느냐. 응? 현대로템 마찬가지예요. 23,000원, 24,000원에서부터 꼬꾸라져 내려와서 이게 뭡니까? 23,000원대에서부터 17,700원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인 때 확인형 거래 터뜨리고 초단기간에 46% 이 수익을 어떤 식으로 잡아냈느냐. 한국항공우주는요? 마찬가지죠. 그럼 DB하이텍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의 경우에 결론은 비중이 좀 6월 이후에 5월 말부터 따지면 뭐 37%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따져서 35.52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조종이에요. 그러면 얘 비중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얘 플러스 나머지 수익 종목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전체 계좌의 손익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종목에 지금 현재 50%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방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5만원대 초반에 평균 단가에서 7만원대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을 좀 일찍 잡으셨어요. 6만원대. 6만원. 그리고 나서 5만원 전후에 또 편입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모든 부분을. 응? 근데 외부에서 힘드시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장에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같이 움직였으면은 LG화학에서 하나솔루션에서 에코프로 BM에서 수익을 잡아내서 얘 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과금하기는 싫은 거야. 돈 내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계좌는 또 추가적인 박살이 나 있고 그거 내 계좌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깨질 것 같으면은 저라면 과금해서 함께 움직여서 수익을 냅니다.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거지. 응? 과금하기 싫어서 매일매일 오픈해드리고 그 수익 다 잡아가는데 그걸 놓치시면은 그거 어떻게 하시잔 얘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이번에 50만원 이탈할 때에도 잘 선택하세요. 잘 선택하셔서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그래 같이 갈래. 불기둥 마스터방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라이브방에서 진짜 한 달 동안 내가 수익 낼래. 여러분도 오늘도 330만원 손실 나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330만원 손실을 낼 바에는 또 자금 여력이 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할인 이벤트 할 때 6 플러스 6 들어오셔서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 나느니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내시라고. 계속 오픈해드리는 그 대형주들에서의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힘겨워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선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익 범위를 잡아내실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이제 장중에 에코프로 BM 올려드렸는데 그 동영상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부분 못 보신 분들께 앞부분 영상 또 올려드릴 겁니다. 제발 좀 수익을 목적으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